자, 마곡동 추배달입니다. 네. 아, 오늘은 열라면의 변주 신제품 두 개. 요거를 체크해 볼 텐데, 열라면은 원래도 라면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오, 이거 맛있다, 적당히 맵고, 맛 좋은 라면이다라는 평가 때문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열라면에다 순두부 넣은 것 때문에 엄청 웹에서 이 유행을 해서 저도 먹었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뭐죠? 아니, 저는 뭐냐면 이 열라면을 네? 먹어본 기억이 없어. 왜 그러냐? 형은 라면을 별로 안 좋아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열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부담돼가지고 매울까봐 안 먹었었나? 아, 이렇게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네. 근데 저도 그때 이게 맛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전에도 보니까 열라면이랑 콜라보 제품들이 좀 있었대요. 뭐, 열떡볶이, 열떡볶이 로제, 열렬아 참깨라면은 이제 참깨라면이랑 열라면 이렇게 한 건데, 저는 사실 이름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별다른 반응이 없었나 봐. 근데 이 두 개는 지금 웹에서 맛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마열라면은 보면 세 가지 매운맛. 마늘, 후추, 고추. 아, 더 매운 거네? 더 매운 거지. 그래서 마열. 아, 이거 진짜 맵겠다, 그러면. 마후고. 마늘, 후추, 고추. 거기에다가 또 하나 나온 거는 이 세븐일레븐이랑 같이 콜라보 제품으로 대파 열라면. 아, 근데 나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여기 지금 둘 다 호평이 많은데, 특히나 요게. 왜냐면 라면에 파놓으면 맛있잖아. 아, 맛있지. 맛있죠. 시원하고. 이 속풀이용, 해장용으로 딱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요걸로 한번 비교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배달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라면입니다 해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왔습니다. 너 다른 거 있으면 먹고 왔나요? 다른 거 있으면 좀 먹을 수도 있죠.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질문할 줄 몰랐죠? 네, 몰랐어요. 마늘 후추 블럭이요. 잠깐만, 이걸 안 보여드렸구나. 아무 생각 없이 넣었네. 대파 블럭 한번 손으로 빼서 보여주세요. 네네. 뭐 물론 저기 치은이가 인서트를 넣겠지만 네네네. 대파 블럭이 있고 마늘 후추 블럭인데 비주얼 좀 볼까요? 아, 이것도 그냥 블럭 하나예요. 그냥 건조시킨 거죠? 이렇게. 이게 딱 이렇게 모은 다음에 얘가 나중에 넣는 거 아닌가요? 너 설명서 잘 읽고 봐야지. 나중에 넣는 거야. 조리 후. 조리 후에. 아, 오케이. 이거 빼놓을게요. 자, 조리가 끝났습니다. 요게 열라면 오리지널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후첨으로 넣는 새로운 거. 새로운 마열라면인데 후첨 브레이크 넣었어요. 네. 자, 이거를 비벼 주시죠. 이거 그 통 후춧가루가 막 보이네. 그러네. 나 후추 좋아하는데. 아, 후추 냄새 확 나는데? 너무 좋아. 처음에는 이거부터 그냥 일반적인 열라면. 일반 라면 먹어야죠. 열라면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맛있어요, 이거. 부담되지 않은 면의 굵기? 매콤함이 입에 혀에 남아있긴 하지만 매운 걸 못 먹는 제가 부담될 정도는 아니고요.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은 있네요. 네, 맞아요. 입에 남는 맛이 별로 없어요. 난 그래서 아쉬워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라면 하면 그래도 좀 단맛 있잖아. 특유의 스프 단맛. 네네네. 라면 좋겠는데 이거는 그게 없고 진짜 똑 떨어지네. 난 그래서 좋아. 그래서 깔끔한 거 봐봐. 예. 라면 자주 드시는 분들한테 선호도가 높을 수 있어. 자주 먹는 사람한테 너무 펀치가 강하면 깔끔한 국물을 바랄 수 있잖아. 근데 먹었을 때 깨끗하게 매운 맛이야. 내 혀가 맞나?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이. 그래서 좋아해요. 그리고 매운 맛이 지저분하게 막 이런 매운 맛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라면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지. 일단 향이 후추 향이랑 그 가끔 다진 마늘 넣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향 좀 나요. 완전 달라? 많이 달라. 더 매운 버전이라는 표현보다 마늘이랑 후추가 향이랑 맛을 더해주는 거 아니야? 조미료가 추가된 버전 같아. 나 가격 생각 안 하고 먹으면 이거 먹을래. 나 집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 호사롭게 먹고 싶다. 그럴 때 하는 게 대파 썰고 후추, 고춧가루에 다진 마늘 좀 넣어요. 약간 그 맛이야. 되게 자, 뭐가 더 맵다 안 맵다 매운 느낌은 그런 아니야. 느낌은 아닌데? 그래서 향이 좀 더 많아졌다. 먹자마자? 향이 완전 달라요. 향이 완전 달라요. 향이나 이런 게 완전 달라. 여기에 풍성함을 더했다 느낌이 아니고 완전히 뭐 다른 라면이라고 볼 정도로 다른 느낌이 드는데 이걸 먹으려면 이걸 먹겠어. 왜냐면 이게 더 향이 많고 이러니까 많아서 좀 더 입안에 남는 맛은 있네요. 풍성함이. 네. 자, 대파 세븐일레븐 콜라보 제품입니다. 오. 뭐 빨개. 오. 나는 대파가 블럭이라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했는데 완전 그냥 채야 채. 파향 나요.
나 파향 많이 나요. 파향 확 나요. 네. 그리고 파나 이런 양파가 가열되면 좀 점액질이 나오잖아. 그래서 조금 뿌덕한 느낌? 조금 끈끈한 약간 점성이 있는 듯한 느낌도 살짝 있어요. 과연 이 대파가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그 맛을 채워줄 수 있을지. 형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달큰함은 파 때문에 딱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어. 그 파 특유의 그 달큰함이나 이런 게 들어와요. 있어요. 근데 내가 얘기한 거는 그 어떤 그 인스턴트 인위적인 어떤 그 스프의 단맛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데? 이거 진짜 캠핑장에서 파놓고 먹는 것 같아. 구현을 잘했어. 뭐냐면 그냥 구현을 잘했어. 그냥 진짜 캠핑장에서 파채 막 있잖아. 라면 먹다가 파를 막 넣고 끓이기도 하겠지만 그냥 파채 이렇게 있으면 그냥 라면은 그 파채 같이 먹잖아. 막 한 2차, 3차. 왜냐면 그러니까, 삼겹살 먹고 파채가 남아. 아, 남아. 그럼 그거 해가지고 야, 얹어. 얹을 수도 있고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끓여가지고 사발면에 마지막 소주 안주로 라면 먹고 파채 같이 먹거든. 그 느낌이 나. 진짜 이름 그대로 파단맛이 확 있어. 대파 맛이 나. 야,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둘 다 맛있다. 이거랑 이거랑 느낌이 달라서 이거 먹고 싶을 때랑 저거 먹고 싶을 때랑 다를 것 같아. 저 밥 좀 주세요. 나 이거 대파에 한 번쯤 이거 먹고 싶은데 비벼서. 와, 와 이거 채가 제대로 왔는데. 그리고 파가 그냥 이렇게 쫑쫑쫑쫑 썬 게 아니라 채라 좋다. 그런 건 있죠. 이런 거 리뷰하면 아, 블록 좀 크게 만들어 주세요. 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더 있으면 좋다. 이거 보세요. 파니까 국물이 다른 것보다 국물이 약간 꾸덕해져. 이렇게 나오니까. 끝까지 파의 향은 남아 있다. 심지어 저 방금 파전 향이 날 정도로 파 향이 많이 나요. 맛있지. 와, 이거 거의 볶음밥 수준이다. 거의 그냥 파 비빔밥이야. 먹어봐. 밥 한 숟갈만 해서. 파채도 보이고. 와. 막 파맛 엄청나네. 너무 좋은데? 아, 이거 괜찮은데? 최근에 라면 신제품 나온 거 중에 먹은 거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같은데? 난 대파? 뭐 넣었다고 해가지고 되게 실망스러운 좀 많잖아. 어설프게 넣어서. 어설프게 뭐 향이 나는 거 같지도 않고 물 탔냐? 그런 느낌? 약간 그 있잖아. 0.00000001 이렇게 했는데 댓글 나왔잖아. 저 정도면은 청산가루 넣어도 안 죽는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파야. 파 맛이 확 나. 끝까지 파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 되게 잘 만든 것 같아. 네. 블록 퍼지고 파가 딱 있어. 파가 딱 퍼지는 거 봤을 때 구색은 괜찮은데 먹어본 순간 파 확 단맛 확 좋아요. 좋은데? 좋아요, 이거. 나 좋아. 나 앞으로 이거 먹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나이스. 그럼 그걸 봐야 돼, 우리가. 컵라면이 가지는 형의 상한선이 있나요? 얼마다? 와, 2,000원은 넘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옛날에 비싼 사발면도 있지 않았나? 무슨 첨가물 엄청 막 넣고 스페셜 같은 거 있었어? 3,000원, 4,000원 하지 않았나? 약간 럭셔리하게 나온 거. 고민된다. 확실히 고민된다. 그러면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라면을 먹는다면 한 달에 한 번만 먹겠습니다. 월급 받고 이거저거 쓰고 난 다음에 한 번쯤은 2,000원짜리 먹어도 되잖아. 육개장이 1,000원이야. 두 배잖아요. 두 배의 값어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안 먹기엔 아까워. 맛있어요. 그러면 가격대 성능비를 생각해 봤을 때 먹겠지만 매번 이걸 먹는다면 그 가격에 라면을 2,000원에 컵라면을 먹는 게 맞는가? 라는 어떤 질문에 봉착할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나는 먹긴 먹되 가끔 먹겠다. 근데 맛은 있는데. 저는 라면을 가끔 먹기 때문에 저는 이걸 먹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 그 육개장 조그만 거 850원일 때 기억했거든. 그리고 이런 컵라면이 1,050원일 때 다 그게 올라갔더라고.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나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도 이 2,000원이 넘어가는 사발면은 분명히 좀 고민을 하게 만든다.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봤을 때 1,900원이었으면 그냥 이거요 했을 텐데 앞자리가 바뀌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1,200원으로 되게 큰 일생의 뭐가 변하지 않지만 저지선이 생기잖아. 그렇지. 뭐야? 근데 2,000원
2,000원이 비싸다 안 비싸다를 떠나서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맛있어? 맛있으면 일단 맛있어. 맛있어야지. 나도 오늘 처음 느껴본 건데 사발면. 아, 이 2,000원의 마지노선이 내가 있나 있는 것 같아. 느낌상. 느낌상 이렇게 되잖아. 예. 근데 맛있다. 저 최근에 먹어본 컵라면 이 신제품 중에 두 개 제일 맛있습니다. 맛있어요.